맛집 투어 오늘 네 번째 날 저녁입니다. 네. 아 무서워요. 여기 길 그냥 오토바이 막 다니고 그래서 아 그 짜조 맛집 가자고 해서 아까 전에 잘못 왔는데 여기는 좀 제대로 된 데인가 봐요. 역시 진정한 베트남 식당은 길거리죠. 그죠? 네. 이 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아 상추 같은 거에다가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싸서 먹나 봐요. 좋아.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야채 쌈 같은 게 있죠. 그리고 아 잠깐만 그다음에 역시 뉘엉맘 소스 있고 그다음에 뭐 라이스 페이퍼 그다음에 역시 베트남 식당은 항상 있는 오이하고 저거 파파야 얇게 자른 거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 친구들이 먹고 있는데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. 아 짜조를 저렇게 쌈을 싸서 먹는구나 원래. 오케이 자 일단 나오면 또 다시 찍어보도록 하죠. 여기는 짜조 맛집입니다. 중간 짜조가 나왔습니다. 네 바로 이거예요. 이야 바로 그냥 튀겨서 나오는데 사이즈는 그냥 손가락만 해요. 요만해. 네 요만해요. 근데 뭐 이제 뭐 직접 만들어서 하니까 맛있겠네요. 이거를 이제 우리 꾸요가 어떻게 먹는지 네 보여주는 거예요. 일단 보면 라이스 페이퍼를 하나 뜯어서 자 이거 빨리 먹어 팔 아파. 자 그렇지 뜯어서 야채를 네 종류별로 조금씩 넣나 봐요. 야채를 넣고 저거 파파야 자른 거 좀 넣고 오이도 넣고 그 다음에 네. 저 스프링롤을 짜요? 짜요. 저거를 넣어서 말아가지고 아이씨 오토바이 사느라고 손도 더러울 텐데 물티슈 꺼내놨더니 닦아왔나? 안 닦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를 네, 저 누엉맘? 누엉맘? 저 찍어서 먹나봐요. 아~ 응원? 응원 응원 맛있다라는 뜻인가봐요. 응원 오케이. 자, 저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 이름이 뭐야? 이거 H반 흡안 람콘 가이 뭐 이건가 봐요. 네. 자, 어쨌든 여기서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이거 한 접시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는 두 접시 먹었어요. 그래서 세븐업까지 해가지고 67,000동. 세븐업이 7,000동인가봐요. 그리고 얘 짜조 10개가 3만동이니까 뭐 10개 1,500원 한 개 150원 꼴이었네요. 짜조 짜조라고 하면 안되지 짜요인데 안에는 보니까는 그냥 돼지고기 갈은 거 하고 야채 조금 넣어서 네 그래서 튀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네, 먹을만 했어요. 근데 이 집 베스트는 아니라고 네 우리 꼬요가 얘기를 하네요. 네, 여기까지요. 여기가 꼬요가 수업을 듣는 데인가봐. 이렇게 학생이 꽤 있네. 와 신기하네. 이런 데서 수업을 듣는구나. 교실은 뭐 비슷비슷하네. 약간 중국 느낌도 나고 네. 역시 창문 다 열어놓고요. 셋. 아,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. 4일째 여행 중인데 꾸요가 그래도 자기 시간 빼가면서 저 이렇게 같이 다녀주고 뭐 이러저것 소개해주고 이런 게 너무 고마워서 꾸요에게 차 한 대 사줬습니다. No. Okay. 네. 차 한 대 사줬고 얼마 하진 않은 거지만 그래도 꾸요가 그 자동차 종류 중에 제일 예쁜 게 뭐냐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는데 그런 차가 뭐 아무튼 모르겠는데 비싼 차였어요. 네. 그래서 모형 자동차 하나 사줬어요.
안녕하세요.